안녕하세요. 알랩의 CJ입니다. 이번 시간은 살로몬의 XT6 S랩 디비전에서 나온 블랙 컬러를 리뷰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화이트 컬러를 상세하게 디자인까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블랙 컬러는 실착 리뷰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디자인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드로 첨부해 놓은 화이트 컬러의 리뷰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화이트 컬러를 구입을 했는데 굳이 블랙 컬러까지 구입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화이트 컬러를 신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주는 착화감이나 쿠션의 느낌, 일체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정도라면 컬러별로 하나씩 있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블랙 컬러를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저는 이 녀석을 유럽에서 구입을 했어요. 독일 플라코에서 구입을 했는데 제품 가격만 14만원대고 독일에서 한국까지 배송비용이 한 2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16만원대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더보기하고 댓글 안에 이 녀석의 구입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풀라커 독일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화이트 컬러 리뷰할 때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이 녀석도 신은 김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은 제 정 사이즈보다 반업한 280으로 신고 있어요. 제 생각엔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신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녀석을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는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 아니면 뭐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신더라도 그 압박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반업한 사이즈로 신고 있는데 반업을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완벽한 느낌의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업을 해서 신으셨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크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녀석을 트레킹 트레일러닝 같은 거 하실 때 신으신다면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제 생각엔 1업까지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반업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그런 착화감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와이어를 상당히 강하게 당겨놨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걸 수도 있지만 어퍼와 쇼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어를 강하게 당기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신발이 발을 감싸는 느낌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확률이 높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반업 그리고 두꺼운 양말을 신는 경우가 많으시다면 1업까지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이트 컬러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뒤꿈치 부분의 힐슬립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살로몬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와이어 시스템 어퍼의 아랫부분부터 발등까지 골고루 전체적으로 발을 잡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좋은 일체감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신어봐도 착화감,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한번 말씀드리면 뒤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고는 있어요. 나이키의 데이브레이크 같은 그런 말랑말랑한 쿠션의 느낌은 아니지만 상당히 쫀득쫀득하면서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는 미드솔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앞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살짝은 쿠션감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쿠션의 느낌이라면은 뭐 트레킹이나 트레일러닝 같은 거를 하실 때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신발이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으시기에도 전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쿠션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화이트 컬러 리뷰할 때도 이런 느낌들 때문에 살로몬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블랙 컬러를 다시 신고 보니까 그 느낌은 역시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일 플라코에서 이 녀석을 구입을 하신다면 16만원대 구입을 하시는 건데 그 가격대에 이 녀석을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꽤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 녀석의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가벼운 등산, 트레킹, 트레일러닝이기 때문에 가끔씩 뭐 가벼운 산행이나 트레킹, 트레일러닝을 하시는 분이 그쪽에 완전히 올인한 트레킹이나 트레일러닝 할 때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면서도 같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면 이 녀석은 꽤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녀석을 신고 산에 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전혀 산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기에도 이 녀석의 가치는 충분히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화이트 컬러도 그랬지만 이 녀석도 전체적으로 어퍼가 블랙 컬러만 쓰고 있고 혀 부분에만 이렇게 몬드리안 패턴 같은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난한 느낌이기 때문에 평상시
입으시는 그런 스타일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뒤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살로몬의 XT6 말고도 뭐 여러가지 모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을 신고 보니까 다른 모델들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저렴한 모델들도 뭐 괜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면 한번 구입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매장에서도 이 녀석을 경험하실 수 있는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이즈감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근처 살로몬 매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어보신 후에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살로몬 ST6 어드밴스드 블랙 컬러,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리뷰 후반부에 이 녀석의 어퍼 질감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도록 클로즈업 클립을 첨부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리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제 눈이 꽤 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많이 녹은 상태여서 걸어 다닐 때나 운전할 때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겨울이니까 날씨는 춥잖아요. 네,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멋진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